여러분, 망고를 아마 마트 가셔서 구입을 하시게 되면 망고 보통 드실 때 어떻게 드셨어요? 망고는 제가 살짝 고객님들께서 집에서 드셨던 그 느낌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아마 씨가 있기 때문에 망고는 이렇게 살짝 중간 반을 갈라놓은 다음에 여기서 사실상 우리가 칼집을 내서 드셨던 방법이 많았을 거예요.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먹는 방법에 있어서 뭐 나름의 노하우들이 다 있으시겠지만 보통 이렇게 아마 조각조각 내서 드셨던 경우가 굉장히 많으셨을 거란 말이죠. 이대로 드시면 아무래도 뭔가 조금 드시면서 불편한 점이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매번하고 칼도 꺼내야 되고요. 매번 저렇게 잘라먹는데 좀 고생이 많으셨다면 네. 저희 아예 과육만을 드실 수 있도록 예. 저렇게 사각 설계를 해서 다 안쪽에 팩 포장을 해드리니까 그러면 편안하게 가지고 다니시면서 드셔보세요. 지금 망고 팩 포장 상태 여러분 지금 보여드립니다. 저희가 기본 구성 3kg 가져가는데 이 양을 여러분 한 팩당 양을 지금부터 유리볼에 담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볼살지도 엄청나죠. 자, 안에 들어서 쭉 늘어봤더니 엄청나죠. 어머. 이 지금 볼을 한가득 메울 정도 이 정도의 양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 중량 중에서 네. 이 한 팩 안에서 뜯어낸 바로 용량인데요.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이 4.5kg이면 이 작은 포장으로 30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려울 거 없죠. 그렇죠. 네. 심지어 저희가 딱 따자마자 수확한 후에 급속 냉동을 해드리기 때문에 녹여서 드시지 않고 그냥 포장 뜯은 상태로 입속에 싹 넣으면 정말 시원하죠. 시원하면서도 부드럽고 달콤한 식감이 진짜 이거는 하나하나만 깨물어 드시는 게 너무 아까울 정도로 아이스크림 녹여 드시듯이 이렇게 드셔서 원가 하나하나 드시는 것도 물론 좋지만 번거롭고요. 그냥 여러분 개봉하셔서 쏙쏙 아이스크림 조각조각 하나 드시듯이 한 번만 보면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고객님 한번 사시고 나서 또 한번 재구매하시게 되는 게 바로 망고인데요. 맞아요. 이왕이면 많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